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어쌔신, 트랩신 육성입니다. 아이템 전혀 없이 그냥 시작하는 거고요. 일단 육내까지 힘이랑 민첩 그냥 아이템 착용할 정도로 찍어주시고요. 무술칸은 하나도 찍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손톱 숙련 하나, 정신의 망치 하나, 벗에서 화염장렬을 3개까지 찍어주세요. 난 그림자 단련에서 6레벨 됐으니까 폭발적인 속도를 하나 찍어주세요. 폭발적인 속도가 버프인데요. 공격력이랑 공격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요거를 사용하고 사냥할 때는 평타랑 화염장렬을 같이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평타도 쓰고 뭐 M이 나면 화염장렬도 쓰고 이렇게 인벤에 만화 물약을 가득 채워서 다니세요. 예, 만화 물약을 엄청나게 먹으면서 이렇게 사냥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벨업 할 때마다 화염장렬을 계속 찍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12레벨까지 찍어주시고요. 12레벨까지 포인트 3개를 남겨주세요. 저는 지금 4개를 남겼는데 4개 남길 필요 없습니다. 3개 남겨주시고 무기막기 하나, 그림자망토 하나, 그 다음에 덫으로 가서 불의 파동 하나 이렇게 찍어주세요. 저는 실수로 왼쪽 라인도 하나, 2개 이렇게 찍어놨는데 저거 2개는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 찍은 거예요. 11렙부터는 레벨업 할 때마다 불의 파동을 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의 파동 찍다가 레벨 때문에 안 찍어지면 위에 화염장렬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사냥은 불의 파동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5개까지 한 번에 깔 수 있거든요.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11렙부터 어쌔신이 사냥하기 엄청 좋아집니다. 마나가 많이 들기 때문에 스탯을 마력이랑 활력 번갈아가면서 찍어주세요. 마나가 상당히 모자랄 거예요. 마력을 찍더라도 마나 물약을 가득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의 파동을 계속 찍으시다가 레벨 18이 되면 그림자 전사를 하나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24렙이 되면 정신폭발도 하나 찍어주세요. 그림자 전사는 소환소기 때문에 항상 소환해서 다니시고 정신폭발이랑 아까 12렙 때 배운 그림자 망토는 상당히 좋은 스킬이에요. 그림자 망토는 적의 시야를 좁히는 거고요. 정신폭발은 스턴을 걸거나 우리 편으로 유혹시키는 스킬이기 때문에 몹이 많을 때 두 개 다 같이 번갈아주면서 사용해주시면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30렙까지 키우면 대충 이런 식으로 됐을 거예요. 불의 파동도 만땅으로 다 찍은 상태고요. 저는 35까지 키웠는데 30에서 그냥 스탯 초계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힘이랑 민첩은 아이템 착용할 정도로만 찍어주세요. 트랩신은 거의 트랩만 쓰기 때문에 물리공격을 할 일이 없어서 힘이랑 민첩이 데미지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힘 민첩을 필요한 만큼 아이템 착용할 만큼 찍으셨다면 나머지 모든 스탯은 활력에다 다 찍어주세요. 이때부터는 마력에는 하나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병한테 통찰이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마나가 좀 수급이 잘 되니까. 통찰이 없으신 분은 그냥 마나 물약 가득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저도 통찰을 좀 늦게 만들어서 마나 물약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다녔어요. 스킬은 역시 무술은 전혀 찍지 않을 거고요. 그림자 단련해서 하나씩 다 찍어주세요. 폭발적인 속도. 근데 여기서 흐리기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은 흐리기를 하나 찍으셔도 됩니다. 흐리기랑 폭발적인 속도 둘 중에 하나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폭발적인 속도만 사용합니다. 안 쓰실 분은 흐리기를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다 찍어줍니다. 그림자 달인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 전사를 쓰지 않고 그림자 달인을 써주시면 됩니다. 덫으로 가서는 이제 왼쪽 라인만 싹 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다 찍고 남은 포인트를 번개 파수기에 전부 다 찍어주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남은 포인트를 죽음 파수기에 다 찍어주시고요. 그리고도 남으면 시너지 스킬인 번개줄기 파수기를 다 찍어주세요. 번개줄기 파수기까지 다 찍었다면 바로 위에 감정 그물까지 찍어주시면 돼요. 시너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랩업 할 때마다 이렇게 번개 파수기 다 찍고 그 다음엔 죽음 파수기, 그 다음 번개줄기 파수기, 감정 그물 이렇게 순서대로 쭉 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냥하기가 상당히 편해질 거예요. 번개 파수기 3개나 4개 정도 깔고 죽음 파수기 1개, 2개 정도 깔아서 하시면 돼요. 번개 파수기는 라이트닝 딜만 들어가는 거고요. 죽음 파수기는 라이트닝 딜 약하게 들어가다가 시체가 생기면 10폭도 같이 하는 그런 스킬입니다. 이때쯤 되면 용병도 홀리 프리징 쓰는 용병 말고 뭐 방어력 올라가는 오우라를 쓰는 용병을 쓰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2렙이 돼서 힘을 156까지 찍었어요. 모너크를 착용하기 위해서 나머지 전부 다 활력으로 찍었고요. 그리고 스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씩 다 찍고 덫도 이렇게 쭉 시너지까지 찍은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레벨이 80이고요. 쭉 사냥을 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언제 킥 트랩신으로 전환을 하느냐, 무기가 법률 위반 요 정도 급 무기를 착용하시고 그리고 뱀파장 이렇게 두 개가 구비가 되신다면 킥 트랩신으로 가셔도 됩니다. 킥 트랩신도 이거랑 특성 거의 비슷하게 찍는데 무술에서 발차기를 좀 더 찍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저도 다음에 킥 트랩신으로 전향할 때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